박스 지수요. 자, 이거. 자, 이번에는 불수지. 자, 여러분 여기는요 애쉬상회 부산 부산대점입니다. 스지수요. 여러분 혹시 스지가 뭔지 아실까요? 오늘 제가 스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장님들 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세팅을 했습니다. 여러분 스지라고 혹시 아실까요? 이쪽 부산 쪽 분들은 많이 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좀 도관이랑 좀 비슷한 부위입니다. 이게 소의 그 허벅지 쪽에 있는 힘줄인데 굉장히 좀 많이 손질을 해야 돼요. 여기 저 대표님께서 이 체인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게 체인점 그 점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내줄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좀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한테만 이 체인점을 좀 내주신다고 하거든요. 오늘 그 맛있는 스지로 만든 그 요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배시상회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부산 경남 쪽에 이 체인점들이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 전국에 또 체인점인데 요거는 제가 더보기에다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체인점 지점이 어딘지 혹시나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동네에 이게 있나? 확인해 보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길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미팅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오늘 기가 막히게 또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반찬으로 나온 현대기 연두부 또 한잔 해볼까요? 먼저 또 부산이니까 또 대선 소주로 차차 좀 헹궈주고 사사 연두부 아우 나온다. 자, 스지 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. 야. 자, 이게 스지 수육 사태살 아롱사태 그리고 얘가 스지입니다. 이 녀석이 스지 콜라겐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. 이게 스지 수육 국물이 되게 맛있는데 이거 다진 마늘 있잖아요. 저 개인적인 경우로 좀 맑은 것도 괜찮은데 이 다진 마늘이 싹 이 풀어진 국물이 진짜 더 맛있거든요. 받아. 콜라겐 특유의 그 쫀득한 식감 씹히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아롱사태랑 같이 딱 해가지고 먹으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네. 자, 지금 어느 정도 좀 끓었는데 이게 숙주 국물이랑 이게 마늘 푼 이 스지 요 국물 여기다 또 바로 소주 한 잔입니다. 야. 어우. 마늘 안 풀면 굉장히 또 맑은 국물인데, 이제 마늘 또 푸니까
더 깊어져요 맛이. 아. 어우. 자, 어우. 고기랑 스지 같이 해서 사라지지 말고 천천히 앉아. 아. 아, 붙죠. 여기다가. 자, 또 부추무침. 이 부추가 또 남자한테 참 좋잖아요. 네. 아우, 아우야, 아우, 감사합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이거 설명하려다가 또 안주 비주얼이 또 한 장 하겠네요? 그럼 제가 지금 요거 지금 고기가 붙어 있는 스지 쪽을 하나 먹어봤는데, 스지가 요 하얀 쪽 있는 부분 약간 콜라겐 그 쫀득하게 씹히는 느낌? 얘는 고기 씹는 느낌으로 그 어금니를 조금 더 일하게 해주는, 조금 부위마다 살짝씩 다르구나. 야, 또 스지 오뎅. 오. 요거 물떡 이거 맛있는데, 이거 파는 지역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. 이거 맛있는데. 아, 잠깐 여러분, 저 좀 집중해서 먹을게요. 저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저 먹어야 돼. 맞아. 아. 아, 새우 완자 그리고 두부 해물젓이 거시기. 야,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살 붙어 있는 거. 아. 아우야, 어묵국물도 좋다. 상남자의 소주 먹는 방법. 여러분들 이 소주 같은 거 원샷 이런 거 하는 남자들 많이 있죠. 근데 그냥 일반 남자들은요 먹을 때
고개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. 하지만 또 상남자들은 고개를 꺾지 않습니다. 병을 꺾습니다. 아우. 맛있다. 어? 자,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안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한번. 야, 불수지. 야, 불수지. 자, 이번에는 불수지. 어. 자, 이 수지에다가 매콤한 양념을 묻혀 가지고. 자, 요건 약간 젊은 층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. 매운맛 강도가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맵나? 잘 모르다가 매콤하네 하다가 다 먹고 나면 뒤에 매운맛이 입에 딱 맴돌고 그냥 그런 정도 좀 매운맛이에요. 요 두 개는 소주가 좀 갈구됐다면 이건 소맥이다. 봐봐. 아우. 자, 자,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스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안 드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어떤 안주를 좀 드셔야 되나. 아우, 바로 나오네요. 예, 야. 자, 오. 꼬막이 또. 아우. 에이, 사사. 스지, 어묵 이런 걸 씹는 것과 전혀 다른 좀 더 어금니 힘을 줘야 되는. 와, 야, 대박이다. 아우. 난 금방 가. 아니. 금방 가.
불수지도 좀 맵다 싶으면 마요네즈 소스 찍어서 한 잔. 자, 아유, 싸서. 진짜 오늘 제대로 된 스지에다가 기가 막히게 또 한 잔 또 해봤네요, 여러분들. 아, 남은 거는 우리 좀 대표님이랑 한 잔 하면서 남은 안주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배시상에서 이 스지 관련한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, 요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란을 보시면 해당 지점이 좀 체인점들이 나와 있습니다. 우리 동네 여기 있다 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. 무조건 추천합니다. 그럼 진짜 오늘 이렇게 좀 훌륭한 음식 대접해 주신 배시상에 너무 감사드리고, 자, 서랑호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들. 바이바이, 고맙습니다. 말하는데 우리 대표님 또 왔지 않냐. 여러분들 진짜 배시상에 진짜 안주도 맛있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, 여러분들. 와, 술 이제 우리 다 소주 아까 다 본 것도 치웠는데 벌써 소주병이 이렇게 많이 녹이 됐네. 자자. 반만 인정해 줍니다. 반 인정 드립니다. 오늘부터 형님 동생 하기로 했는데 술 사라지는 맛을 한번 우리 대표님이 한번 아신다니까. 도전. 도전. 작사한테 도전. 도전. 오 됐다. 오. 야. 인정. 이거 인정. 이거 인정. 이거 인정. 아 인정. 이거 인정.